상황골 상사대야. 김영아 씨, 네네. 그 철새 때문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는데요. 예. 지난해보다 철새가 많이 날아와 살았다네요. 예, 철새가 봤을 때 이 땅에서 겨울나자 이 땅이 좋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 서운한 철새도 있더라고요. 아니 왜요? 일찍 떠난 철새를 봤나요? 아니요. 남해안 쪽에서 조금 살다가 일본으로 날아간 철새들 말입니다. 아, 네. 두루미는 아직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네, 두루미. 어우, 귀한 철새죠. 예, 예. 그래도 지난해보다 25만 마리 늘어난 그 150여만 마리 철새들이 우리 강산으로 날아왔거든요. 네. 전라북도 고창의 독립 저수지로 날아든 철새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예, 42만 마리가 넘었다고 하죠. 네, 그 다음으로 울산 태화강이 10만 마리 넘게 날아왔는데요. 네. 이를테면 울산 태화강이 많이 살아났다는 거죠? 어, 그럼요. 네, 네. 생태 환경이 그만큼 개선됐다는 뜻이고요. 예, 그러니까 철새가 날아온 거 보면은 그 동네의 환경 점수를 알만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또 농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많이 날아와도 고생이래요. 어떤 동네는 빨래를 못 논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철새가 살만하면 사람들이 몸살이고 사람이 살만하면 생태계가 몸살나고 이거 서로 궁합 맞추기 어렵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아마 농사철이 되면은 철새들이 또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겠죠. 그러겠죠. 네. 자, 지난해보다 늘어난 철새들 제발 휴전선 근방에서도 놀래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이 시간 첫 곡으로요.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세타령 띄워드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세타령 띄워드렸는데요.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립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난예랑 뭐야 초난이? 아이고 한강에 왔으니까 한강도 타령 한국적 불러야지. 아 왜 이래? 유람선 처음 타보는 사람 같이. 참 그 한강 유람선 오랜만에 타보는데 아 초라인 자네가 분위기 한번 띄워주게나. 아이씨구 분위기를 보고 말을 해야지. 유람선에 구경꾼도 없는데 누구 들으라고 그냥 한강 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옳지 옳지. 아니 계속 해야지 왜? 아니 내가 중국 관광객 불러오면 되잖아. 중국 관광객? 응. 냅두라고 하잖아. 한강 유람선 타봐야 재미없다고. 응? 아 빙 둘러봐. 보이는 게 뭔데? 그러니까 그 한강에서 보이는 거라면 그 아파트 천하고 하늘인가? 아니 그래도 밤에는 그 한강 주변 그 야경이 좋잖아. 왜 볼 게 없어? 내 딸이 유람선 타고 데이트 해봤다는데 싸우고 왔대 한강에서. 응? 한강 유람선 그 폭죽 터트리고 요란한 행사도 있던데 싸우다니 왜? 볼 것도 없고 할 게 없으니까 남자친구하고 과자를 먹는데 갈매기가 과자 봉지를 팍 쳐서 날아가고 남자친구는 화를 내고. 어이참. 아니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 그 저기 그 한강 그 남쪽 북쪽에다가 줄을 메고 말이야. 어? 자네랑 나랑 그 한강 줄타기를 해보는겨. 네? 이런 날 줄을 타자고? 어머, 한강 줄타기 구경하자고 사람들 몰려올 것이고 강변에서는 북장구 치고 흥을 돋구고. 아 그러다가 갈매기한테 뺨 맞고 강바람에 등 맞고 풍덩하고 떨어지면은 에이, 목숨 걸고 줄타기 하고 돈은 누구한테 받고? 아이고, 아이 그럼 한강에다 그 물 위에 춤추고 노래하는 광대 뮤지컬 어떤가? 저 한강 물을 걸어다니면서 춤추고 노래를 해? 응. 내가 도사로 보이나? 아이 참 한강 물속에다 받침대 무대를 만들어. 열시고 물 밑에다가 널찍한 받침대 깔고 그 위에서 춤추고 노래를 하자. 아무 그거 중국 관광지에 있는 거잖아. 아니 그 한강 유람선 살려야 하는데
아, 옳지. 이건 어떤가? 어? 그 한류 스타들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유람선을 타면은 구름처럼 몰려들 건데. 그러다가 유람선이 뒤집히면은 그냥 청춘들, 가족들이 정겹게 걷고 쉬는 강변 공원이라도 만들든가. 아, 왜 광대가 줄을 타고서는 어? 한강응수나 아, 이렇게 그냥 억지 춘향 노릇으로 오냐고. 네, 한강수 타령을 임수연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한강 유람선에 갈수록 손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죠. 예, 유람선을 타본 사람들 반응도요. 한강변 볼 것도 없다. 낭만도 특별한 추억거리도 없다고 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람선 타는 특별한 재미도 없다는데요. 네네. 한때는 유람선 경기 괜찮았는데. 그러게요. 요즘 한강 유람선 아주 외롭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어요? 글쎄요.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싸구려 관광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한강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네, 글쎄 말이에요. 세계에서 드물게 길고 넓은 그 자랑스러운 한강인데요. 그럼요. 이제는 볼거리, 놀거리, 추억거리가 그리도 가난하다니까 참 고시기하네요. 네, 아주 씁쓸하네요. 네네. 그렇죠. 예전 그 선비들이라든지 사람들은 그 한강에서 풍류놀이 했잖아요. 아, 기가 막혔죠. 네. 네. 자, 음악으로 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뱃노래인데요. 김소희의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 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러구나 서울 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으시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김윤식이 노래한 농가 풍속도입니다. 네, 구한말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김윤식은 순천 부사며 병조판서를 지낸 고종 때의 지도층 인물이었죠. 네,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내치기도 했고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한양을 수비하고자 500명의 군대를 중국식으로 훈련해서 배치하기도 했네요. 네네. 그리고 대한제국이 강압에 의해 일본에 병합됐을 때는 저항하고요. 일본이 주는 자기를 거부하기도 했던 김윤식이었어요. 네네.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을 요구하는 대일본 장서를 제출하면서 저항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문신이고 학자였던 김윤식이 우리 농가의 풍속도를 노래로 남긴 작품이 있어서 추려봤습니다. 네. 격변의 시대 외세가 몰아치고 조국이 위태로운 그 시대에 김윤식이 봤던 우리 농가의 모습은 과연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네, 두릉 정서훈이 두릉 기속이란 그 20수의 시를 지어보내자 김윤식은 귀천 기속 20수를 지어서 화답했는데요. 네. 주로 우리 농가의 모습과 농촌 사람들 풍경을 노래한 겁니다. 네, 제가 한번 낭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속 멀리 노랫소리 다른 보름달 줄다리기 끝내자 들뿌리 달린다. 늙은 농부는 총명주에 취해 누워 산봉우리 달을 가리켜 풍년든다 말하더라. 네, 이 분위기는 지금과 비슷한 때네요. 네네. 네, 대보름 무렵 농가 풍경이네요. 네, 김윤식이 봤던 그의 대보름을 지나는 풍경화가 그려져 있죠. 네. 줄다리기 그리고 들불 놓기 거기다 농부는 총명주에 얼큰해서 달을 가리키며 풍년든다 웃고 있고요. 서편 개울가 미나리 치마 가득 못 채워
까마귀 부리 같은 향그런 새싹 따고 또 따네. 누이야, 너는 알지야. 시집살이 고통 말이다. 매운 고추라도 시집살이 많지 맵지 않겠지. 네, 네, 이거는 상주 함창에 나오는 시집살이 가사하고 비슷한 그 분위기가 그래요. 네네, 그러네요. 김윤식은 그 노래를 짓고서 설명을 붙였는데요. 네. 그 마을에 최근요란 그 나물 캐는 노래가 있었다는데 네네. 그걸 옮겨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물 캐러 가는 농가의 미녀가 꽤 깊은 감명을 줬다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자, 구한말 김윤식이 남긴 농가 풍속도 또 다른 노래를 볼까요? 네네. 곰방매 썰에 종다래 끼 메고 논길 앞두렁으로 가니 여러 식구 먹고 살려고 돌자갈 밭을 빌렀구나. 보또랑 밭두둑 흙파기 돌 빼기로 바쁜 사람아. 부지런히 일해 땅 주인 동정받자는 모습 아닌가. 네, 그의 김윤식이 그 봄농사 시작한 그 들판으로 나가 만났던 농부는 땅을 빌려서 소작농하는 농부였죠. 네네. 그 빌린 땅이 그 돌 자갈밭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손발이 아프게 돌을 파내야 했고요. 네, 땅이 없어서 돌 자갈밭이라도 빌려서 먹고 살려고 했던 그 농부를 향한 김윤식의 눈길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야 주인네가 봐줄 거 아니냐. 네, 구한말 김윤식이 본 그 농가의 풍속도 중 몇 장면인데요. 네. 나물 캐러 나선 시집살이 하는 여인네와 돌 자갈을 파내며 봉농사를 시작한 농부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사랑방 김윤식과 농가 풍속도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조용자의 소리로 농부가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꾹꾹 삑삑. 체험열차 오늘 나도 스타칸 운행 중입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나도 스타 소리 듣고 싶으신 분은 번호표 천천히 뽑아주세요.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차장 아저씨, 스타칸 어딘데요? 나도 스타 되는 건가요? 돼요. 됩니다. 나도 스타, 너도 스타. 자자, 이쪽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도 스타 대보기 명강사 왕장금님 모십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얼굴만 보시는군요. 이 왕장금이 목소리보다 젊다는 거죠? 자, 얼굴보다는요, 옷입니다. 옷을 보세요. 왕장금님 그 한복을 입었네요. 그렇죠. 한복이죠. 여러분은 이 한복 입은 왕장금의 열광을 듣고 내리는 순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자, 구구절절 긴 소리, 신소리 뭐 늘어놓을 짬이 없죠. 기차는 달리고 말이에요. 자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피사의 사탑 앞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 피사의 사탑에 바닷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모세의 기적이라면 아니 그 왕장금이 그걸 해봤단 말인가요? 그렇죠. 자, 100마디 1000마디 말이 필요 없이 한 방에 피사의 사탑 앞에서 모세의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세요. 와, 맞네. 정말 기우뚱 기울어진 그 피사의 사탑, 거기 왕장금이 같이 구경 갔나 봐요. 현재 영상까지는 저 많은 관광객 사이에서 이 왕장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저건 한복 입은 왕장금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고 쫙 비켜서고 허리허리. 와, 진짜 길 위에 모세의 기적이 저겁니다. 네, 이 왕장금이 요 얼굴로 다 수천 명의 관광객을 쫙 갈라겠습니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많고 많습니다. 헌데 이 멋진 한복을 차려입고 피사의 사탑 앞에 나타나자 쫙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키고 박수치고 환호하죠. 우리 전통 대접하는 거 보세요. 예, 쫙 아름다운 기적인 겁니다. 저 왕장님이 그 한복 입은 남자도 저렇게 비켜줄까요? 그 이 얼굴로? 네네, 부부하고 연인하고 같이 입으세요. 자, 어떻습니까? 한복 입고 나도 스타. 한복은 역시 왕장금 한복이죠. 네네, 빌려줍니다. 네, 그럼 나가볼까요? 자, 나도 한복 스타. 칙칙폭폭 삑삑.
네, 휘머리 작가 비단 타령을 임정란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예, 요즘에요 청소년들 젊은 층들의 이 한복 입기 바람이 봄바람을 타고 있다고 해요. 네네, 참으로 즐거운 소식인데요. 네네. 고궁에서 또 한옥촌에서 인사동으로 또 길거리까지 나선 그 한복 차림 행렬들. 네, 네, 정말 반갑기도 하고요. 보기도 좋고 또 자랑스럽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한복을 빌려주는 집이 아주 그냥 잘 된다고 합니다. 대박난데요. 네. 예. 자, 이 시간 1부 끝곡으로요. 기악 연주곡 느리게 타령을 지성자의 가야금 장덕화의 장구반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기악 연주곡 느리게 타령을 지성자의 가야금 장덕화의 장구반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한류의 멋진 뽐내기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한복 입기 열기.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쭉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천우의 사물놀이 완판 공연이 오는 2월 27일 오후 7시 대학로 예술극장 3관에서 열립니다. 천우는 2012년 창단된 단체로서 전통음악과 전통연희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한국적인 월드뮤직을 창조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은상을 수상했고 2015 7곡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에서는 대통령상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천우만의 개성과 음악적인 색깔을 입힌 사물놀이를 무대에 올립니다. 천우의 사물놀이 완판 공연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구는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영산면 일원에서 제55회 3일 민속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 문화제는 호국선열들의 애국충절과 민족의 어를 이어받고 전통문화를 통한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첫날인 2월 29일에는 제등 축하 시가행진과 불꽃놀이, 유랑극단이 열리고 둘째 날인 3월 1일은 쇠머리 발굴비 고사와 국외목도 시연회, 풍물 한마당에 이어 제25호 영산 쇠머리 대기가 시연됩니다. 셋째 날인 3월 2일에는 전국 우수 농악 경연대회와 각설이 경연대회가 열리며 마지막 날에는 영산 줄다리기 공개 행사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2016년도 문화학교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22기 박물관 강좌는 오는 3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강좌는 역사, 미술, 음악, 민속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답사로 진행되며 강릉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박물관 학예연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죽헌 시립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악 전문단체와 아마추어 국악인들이 함께 무대에 섭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아마추어 국악관현악단 공연이 2월 28일 오후 4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아마추어 국악관현악단은 국악을 배우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의 일반인 5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과 함께 전통색이 강한 국악관현악곡과 사물놀이 협주곡,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신청은 국립극장 홈페이지 알림마당 이벤트 또는 전화 02-2280-5877번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국악을 배우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소리명상관이 전라북도 남원시에 들어섭니다. 오는 4월 남원시 내 한파우 유원지에 조성되는 소리명상관은 농악, 판소리, 민요, 소고춤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문 공연장도 갖춰 다채로운 국악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며 숙박을 원하는 체험객을 위한 전통 한옥과 생태 연못, 실개천, 쉼터도 들어섭니다. 소리명상관에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국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농악을 배우려는 단체나 대학생을 위한 농악 캠프, 기업체 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악 킬링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제주의 전통 음식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박물관 문화총서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할망 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 음식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책에는 할망 하르방의 배지근한 구슬로 풀어낸 제주 전통 음식 20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할망 하르방의 이야기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옛 추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허남춘 박물관장은 앞으로 이 책이 학생들의 지역 문화교육 교재나 문화관광 홍보 교재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류 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형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삼척 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강원도 삼척에서도 열대 과일을 재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척 지역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외국의 아열대성 지방에서 재배되는 열대 과일이 이제는요 삼척에서도 재배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난방비를 어떻게 절감하는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네. 삼척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대과일 그 시험 재배에 성공을 거뒀고요. 앞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과제가 남은 셈입니다. 네네. 지난 2011년부터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안에서 열대과일을 재배해 왔는데요. 중남미가 원산지인 파파야도 삼척에서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파파야는 일본이나 중국 남부 지역에서 수확을 거두고 있고요. 네. 우리 지역은 제주도와 전라남도 곡성군 그리고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재배해서 수확을 거두고 있죠. 예, 그리고 중미 지역이 원산지인 열대과일 구아바와 인도 북부에서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이 원산지로 보이는 망고도요. 삼척에서 시험 재배에 성공했고요. 네, 그리고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원산지인 그 용과며 파인애플도 한시적으로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땅 제주도가 주산지인 한라봉과 천혜향 같은 감귤 종류 과일도 삼척에서 키울 수 있는지 시험 중이고요. 네네. 이 꽤 많은 열대 과일을 삼척에서 시험 재배해 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난방비거든요. 네. 그래서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선 그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겨울철에는 그 하우스 안에 그 별도의 난방을 하지 않고요. 대형 비닐에 물을 채워서 낮에 데워진 물을 밤에도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추결 주머니 기법을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시험 결과 삼척 지역은 지리적으로 강원도의 최남쪽에 자리하고 있고 바다와 접한 해양성 기후로 난방만 잘 갖추면은 열대 과일 재배가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네. 앞으로 삼척 지역의 열대 과일 재배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네. 삼척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네. 삼척에서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과정이 1차 마무리됐는데요. 농촌 리더 과정 등 모두 9개 과목에 걸쳐서 농업인 실용 교육이 실시됐다고 합니다. 네네. 새해 실시된 그 농업인 교육 과정에는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500여 명이 많은 1,551명의 농업인이 참여해서 큰 성황을 이뤘는데요. 네, 영농 설계에 대한 삼척 농업인들의 열의와 농업기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6차 산업의 사례와 음식 테마 관광에 대한 교육도 관심이 컸고요. 네, 농산물 생산과 연계한 그 농촌 자원을 활용한 2차, 3차 산업에 대한 그 농민들의 관심을 높였고요. 네. 현장 중심 또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에 호응이 컸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강원도 삼척시 열대 과일 재배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삼척의 밭매는 소리를 이유라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요월정 귀인 얘기 가운데 따돌리기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선비 구달과 도망친 여인 맹이 얘기를 만나보실까요?
선비 구다리 대보름날 요울정에서 다리 밟기 나섰다가 역관집에서 도망친 여인 맹이를 만나 사정을 듣게 됐는데 그때여 맹이는 아직 결단을 못 내린 겁니까? 화살이 날아왔는지 호박이 굴러 들어왔는지 분간을 못한다? 하면은 요월정으로 돌아가시지. 아니 그 좀 말해주시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그 나였소? 노인장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응? 노인장이랬소? 그 수염이 긴 그 노인장 아니었소? 보셨습니까? 명아주 집행이를 짚은 노인장 말입니다. 어 맞소. 그래 그 노인장이 뭐라고 했소? 요월정 쪽을 가리키면서 아직 취하지 않은 사람, 아직 손뼉 치고 노래하지 않은 사람, 혼자인 사내가 있을 거라 했죠. 그래서 나한테 아이고 참 그 노인네도 아이고 참. 하면은 선비께서도 그 노인장에게 한 말씀 들었겠군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요월정에서 뭐 귀 요월정에서 귀신이라도 만난다 하셨어? 아니 그 요월정에서 사람을 만날 거라 했소. 그러고 보니 대보름날 노인장이 중매를 썼네. 참 그 이제 갑시다. 그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소? 그럼 달덩이 하나 선비님에게 맡기렵니다. 응? 달덩이를 맡기다니? 아니 저기 하늘에 있는 달을 따서 죽이라도 하겠단 말이오? 아버지가 늘상 그러셨지요. 아휴, 내 달덩이, 내 달덩이야. 내가 보기엔 달덩이가 아니라. 뭐요? 아, 그럼 뭐란 말입니까? 그 성깔이 땡땡한 게 달덩이가 맞지 싶소. 땡이, 달덩이라고요? 아, 내 정신 좀 봐. 그 웃음소리 알아들을 사람 있을까 무섭소. 자, 어서 가십시다. 아주 멀리 따돌려 놔야지. 예. 따라갑니다만 한 가지 약조를 해주시지요. 아니 오늘부터 서로 약조할게 어디 한두 가지겠소? 잘 되시면 이 사람의 포한도 풀어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나도 한이 되는 일이 한두 가지겠소? 한 손은 이쪽에 바칠 겁니다. 나머지 한 손은 저를 위해 쓰게 해야 합니다. 오른손은 내게 주겠다. 나는 양손으로 잡아야겠구만. 자 이렇게 말이오. 나중에 늙었구나 떠밀지나 마십시오. 제 포한도 풀어준다 하셨습니다. 내 짐작컨대 그 역관한테 맞고 또 숨어다간 세월이 많은가 본데 설마 날 세워서 그 복수할 생각인가? 내 네, 세우다니요. 제 손으로 갚을 겁니다. 저 달을 좀 보시오. 아우 먼데 달보다 옆에 뜬 달은요. 아 그 땡이 달 말이오? 땡이 달이라니요? 아, 이 달땡이 말입니까? 보름달님, 저는 땡이 달이랍니다. 근데 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은 저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 우리 아버님 성정이 참 모시냐? 그 본심은 좋은 분인데, 아 참. 어머님은요? 평생 그 아버님한테 주눅이 들어서 말도 못할 지경이오. 며느리한테는요? 아 어머니고 마누라고 아버님 때문에 고생이 자심하고. 자식은 며칠 두셨습니까? 아 둘을 봤는데 그 아버님은 오형제는 넘어야지 하시고 어머님과 그 어머니가 삼형제를 보셨는데 그게 밥값을 한 거냐 하시고. 아이고 난 진사에 올랐지만 벼슬을 못하니까 조상님 전 부끄럽다 하고. 그런데 청나라 환양녀를 끌고 들어오다니 내 이놈 썩 나가거라. 어허이 이보시오 그 환양녀 소리 쏙 집어넣으시오. 저기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해둡시다. 그러니까 선비님 댁은 아버님이 오냐오냐 하시면 만사 형통이라는 거지요. 아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도 볼 게 없으니 당장 같은 집에 그 살 수도 없고. 우선 허름한 집 하나 마련하시지요. 그리고 때를 봐서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께 인사 올리게 해주시고요. 아이 그게 그 뭐 조용히 될 일인지 온 동네가 시끄러울지 응? 참나.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네, 오늘은 들떨들기 민속놀이 찾아볼까요? 여성은 구경을 해야 했던 남성 중심의 민속이죠? 네네. 큰 돌을 들어 올리는 힘쓰기 놀이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쌀 한가위보다 그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들돌 들기는 그 마을에 따라 여러 개의 바위돌이 있었는데요. 네. 신돌이라 해서 아주 소중하게 하나만 둔 마을도 있었죠. 예예. 그걸 들면 상모습이 되는 들돌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전통 민속놀이 중에 역도 경기가 있었다는 거죠. 네네. 체급에 따라서 정해진 무게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큰 돌을 드느냐 못 드느냐. 네. 그냥 들었다 놓은 정도가 아니고요. 가슴까지 들어 올리기. 또 가슴에서 머리 뒤로 넘기기 시합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월 대보름께 하는 마을도 있었고요. 칠석이나 백중, 추석 때도 마을에서 들떨들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힘자랑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돌을 들면은 어른이 된다. 네. 청소년을 벗어나서 성년으로 어른으로 대접받는 것도 이 들돌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로 따지기도 했었죠. 네네. 청소년을 벗어나는 것도 들돌을 들어올리면서 했으니까 들돌 민속은 성인식과 관련되는 힘쓰기 놀이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들돌에 대한 이름도 다양한데요. 진세돌, 당산돌, 초근돌, 차돌배기돌, 신돌이라고도 했었죠. 예, 보통 쌀 한 가마 정도의 무게인데요. 아유, 이거 잘못 들다가는 사람 다치겠는데요. 아, 그럼요. 그래서 마을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예. 자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돌들을 꾸준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힘을 길렀던 거죠. 예. 이제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쌀 한 가마니를 훌쩍 들 수 있을 테고요. 네네. 그 들돌이 가진 얘기도 흥미롭더라고요. 네네. 예. 전라남도 흑산도 진리에 있는 신돌을 흑산도로 들어온 시조가 당을 만들 때 번쩍번쩍 빛나는 돌을 발견하고 신돌로 삼아서 모셔왔다는 그런 얘기도 전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드물게는 그 여자 들돌 장군도 등장합니다. 아, 여성도 돌을 들어 올렸단 말이죠? 어, 그럼요. 아우, 설마. 아니, 그러니까 여천군 율천면 방올리에 전해오는 들돌은요. 예. 그 마을 그 장사 여인이 뒷산에서 크고 매끈한 돌을 그 치마에 싸서 당나무 밑으로 가져갔던 얘기가 전하거든요. 네. 여천 유울촌의 장사 여인은 들돌을 치마자락에 싸서 들고 왔다? 네네. 치마에 싸매고 왔다는데 이거 못 들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네.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그 유산리 신돌은 네. 그 마을에 사는 장사 어르신이요. 산에서 좋은 돌을 발견하고 앞가슴에 안고 내려왔다는 얘기도 전하고요. 네. 그렇게 마을과 함께 전해온 들돌. 청소년이 어른 대접 받고 싶어서 오며 가면서 돌을 들어 올리는 힘을 길렀을 거고요. 네네. 어느 날 번쩍 들어 올린 그 들돌을 본 마을 사람들은 어메 저놈 다 컸네. 들돌을 그냥 훌쩍 들어올려 버렸네. 와마 품값을 올려줘야겠구만. 저거 봐 훌쩍 들어올렸자뇨. 어야 칠두가 들어올린 짐에 등 뒤로 넘겨버려라. 그러면 상무슨 품값을 받을 것이여. 그려 확 넘겨. 왔다 장사네 우리 칠두기. 네 마을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성원하는 그 자리가 성인으로 어른 대접받는 자리이기도 했던 들돌. 네 그 장한 모습에 힘을 받아보자고 부녀자들은 들돌에다가 금줄을 치고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들돌 신돌의 비난이다. 장사 같은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사이다. 장사 신돌의 비난이다. 비난이다. 네, 네. 작은 돌에서 큰 바위돌까지 차근차근 들어올려서 마침내 마을 장사 소리를 듣게 해준 들돌 들기. 네. 이제는요. 선발된 선수들의 역도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라진 들돌 들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네. 자,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들돌 들기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강강술래 띄워드립니다. 억수라이 아야야 억수나 겁먹을 거 없단 말이여. 여기는 우덜마을이고. 오메 오메 복촌이 삼촌. 아 밤중에 사람을 불러내서 어쩌려고 그냥 남의 별장을 보고 있다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 신사장이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대궐 같은 전원주택을 지어놓은 신사장이 뭔 일로다가 복천이 삼촌한테 사정을 해요? 아니, 근계로 집을 오래 비워둬서 아무래도 걱정된다고 한 번쯤 쭉 둘러보고 전화 쪽에 넣어주면 좋겠다는겨. 응? 그러면 시방 우리가 숨어갖고 신사장 별장 경비를 서는 것이요? 아야야야 참말로 니도 그 마을 방범대원이자녀. 와메. 아 그러면은 마을 한 바퀴 돌면은 됐지. 뭐 땀시 신사장 별장을 지키고 있냔 말이여. 뭐 상품권 먹었어? 어메 어메. 아니 나가 시방 그 상품권 몇 장이 이러겄냐? 어따 참말로 사람 뭘로 보는겨? 그러면
집으로 굴비 한 짝이라도 보내줍디요? 어따따 그것이 아니고 아 명색이 우돌 마을에 집을 짓고 왔다 갔다 오는디. 워메이 마을 회의 때 참석을 한번 했다요. 회관에서 어르신들한테 미꾸라지탕을 대접을 했어. 아니면은 우리 마을 호박 한 덩어리를 팔아줬어. 에헤이, 그 사람을 그라고 볼 것이 아니란 말이여. 말 들어본 게로 신사장이 우던 마을 쪽에다가 뭔 투자할 생각도 있더라고. 투자라고라? 그냥 산에 나무 밑둥그랭이 팍팍 잘라가지고 집이나 짓고 별장 장사하는 거 말이여. 나 들어갈라요. 아야야 억수나. 아 조금만 더 있다 내려가면 된 게 말이여. 와, 막 그냥 사람 속에서 열불 나는 것만 아니냐. 아니 나가 뭔 일로 신사장 별장 경비를 서냐고. 참말. 오메. 저 사람 누구다요? 어디? 저 문 따는 저 사람. 저 도둑 아니여? 오메. 복천이 삼촌 들어갔어. 들어가. 아 신고 신고부터 오고. 이 그래 나 떼또. 아 이 경장이요? 어 나요 복천이. 전원주택에 말이여 도둑 들었어. 도둑. 아 가만 있어 봐봐. 따띠또띠또띠. 예, 덕길이냐? 별장 쪽에 도둑놈, 예, 언능 출동이야. 경찰차가 들이다실 공기에 뒷길 쪽으로 막으란 말이여. 예? 그리고 길에다가 돌덩이라도 던져놓고. 아야야야, 억수라. 아, 저놈이 아주 마음 푹 놓고 뒤지는 것 같다. 오메. 와마 이 경장을 못 얻는 겨시방. 아야야, 덕길아, 뒷길을 단단히 막으라. 이 별장 도둑놈이여. 네, 흥보가 중에서 흥보 매품 팔러 가는 대목을 정수님의 소리 송원저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비어있는 전원주택만 노리는 도둑이 설친다네요. 억순이 동네도 밤손님이 왔고요. 그러게요. 밤손님이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현장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래요. 풍광 좋은 농가에 이 불 꺼진 전원주택. 네네. 방범이 취약하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간 끝곡 함께 합니다. 내 고향의 봄, 정상희의 소리입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내 고향의 봄, 정상희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비어있는 전원주택들이 많은데 네.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잘 지내시면은 네, 내 집처럼 잘 돌봐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상암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인,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